숨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안의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게리오, 아룻봇에는 베네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디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아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끝까지 미쳤으며 길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빛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우사밧이요 베냐빈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자신과 함께했던 고위 관리들의 명단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명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독, 아비아달, 나단, 분하야, 여호사밧 등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즉 다윗 왕 시대로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관리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는 솔로몬 왕의 통치가 다윗 왕의 통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솔로몬에게도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 솔로몬의 정통성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명단의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 시대의 12 행정구역들을 열거하면서 그 행정구역의 장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행정구역이라 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물려받은 땅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지파공동체의 모습에서 벗어나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지방조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7 행정구역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작은 원 모양을 그립니다. 다음에 5 행정구역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앞선 행정구역을 싸고 도는 바깥의 큰 원을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 치하의 방대한 영토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단을 기록한 의도는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이 같은 번영을 머리에 그리면서 이 대목을 기술한 것이 분명합니다. 큰 민족이라는 구절이 그러하고 이름을 떨친다는 구절이 그러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는 이 대목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움은 왕들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이 아니라 곧 솔로몬의 능력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사람의 꿈은 허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더딜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빠른 것도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이 일하고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앞서 행하는 경우가 참 많다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즉각 물건을 내놓는 자동 판매기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의 8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솔로몬의 찬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면서 솔로몬은 이러한 찬가를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없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약속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과 같이 약속하신 바를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원하는 바, 곧 우리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삶에서 벗어나 또 우리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인 양 행동하려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내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더욱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